그러면 여러분들이 체와 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여기서 한번 들어보자는 얘기요. 그 국토에서 부처님이 지혜를 다시고하여. 왜냐면은 이 책은 여러분들에게 권하지 않는 게 내 이 책대로 읽지를 않아, 책대로. 이 책은 번역이라는 거는 문법에 맞춰서 해야 되고 나는 내가 환희심이 나고 내가 좋아했던 대로 읽기 때문에 읽어봐야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만 하지. 187쪽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비구들이 엄마 땅이 알지니라 여래께서는 방편으로 중생이 성품까지 깊이 깊이 들어가서 그 뜻이 소성법을 즐겨하며 오용락에 깊이 집착하여 있는 것을 아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열반법을 설하시나니 이런 사람이 곧 들으면은 믿고 받더나니라. 이것이고 소승법에서 부처님이 가르친 나함경법이요 비유하건대는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하고 사나운 길에 인정마저 끊어져서 무섭고 두려운 곳을 많은 대중들이 길을 지나가면 진귀한 보물이 쌓여있는 곳에 가려고 할 때 길을 잘 아는 안내자가 있었으니 지혜가 청명하고 밝게 통달하여 그 험난한 길이 뚫리고 막히는 모양까지 잘 알고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고 인도하여 그 험난하고 사나운 길을 통과하려고 하였으니 그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말여 지금도 부처님은 우리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 중인데 조금 걷다가 못 걷는다 그러면 아까 그 어떤 보살 모양으로 지가 맥지 얼음을 잘 밟아가지고 자빠져놓고는 남편한테 그냥 맥지 안 가려고 가고 싶지 않은데 가자고 하니까 남편은 와 니도 가자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어디가든 자기가 먼저 가자 해놓고는 뭐라고 어쩌고 그러니까 남편은 꼼짝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아따가 웃기더라 웃겨 정말 웃기지도 않더만 아마 보살도 가자고 하긴 했는가 봐. 내가 옆에서 가만히 보니까. 근데 남편이 먼저 가자고 했던가 봐. 왜 자빠져서 그래 다리를 좀 삐었다고 그렇게 원망을 하면 되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그 데리고 가다가 그만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저 히말라야를 가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더만 이번에 우리 선원장 스님들이 히말라야를 갔는데 저 설산 넘자고 내가 하긴 했어 그때 내가. 우리 저 설산 넘자니까. 그래 넘자 하다가 한 4,000m 가니까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게 쓰러지니까 저 밑에서 못 걷는 스님 어떤 분이라고 내 안 하겠는데, 날 보고 뭐라는 거니까, 저 새끼가 가자 그래가지고 말이야. 스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죽게 되니까, 꼬꼬래 다 죽게 되니까. 저 새끼가 가자 그래가지고. 네, 얼마 전에 전화하면서, 스님 몸 좀 괜찮습니까? 하니까, 아,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 괜히 그 새끼가 가자 그래가지고 그랬죠? 그랬더니만, 에이 도인도 그런 말을 귀에 남았다 놔두나 한데 누구나 이제 그렇게 어려우면 남이 원망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우리 원망을 전혀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싫어하지를. 그래가지고는 아까 금방 뭐라 그랬어요? 중생들이 그 깊이 들어가서 소승법을 즐기하면 저 사람들이 도저히 너희들이 부처다. 그냥 바로 부처다면 믿음이 안 가니까 화성 성을 하나 지어놓고는 거기에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좀 쉬자 해서 쉬어서 충분히 쉴 만큼 쉬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데리고 가고 또 데리고 가서 아함경이라는 성, 방등경이라는 성, 반야경이라는 성,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까지 왔기 때문에 법화경에 와서는 연기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법화경에 와서 연기법을 깨닫는다는 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럼 연기법 깨닫는 데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대들은 두려워하지를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제 이 큰 성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지니 만일에 이 성에 들어가면 몸과 마음이 즐겁고 안온하여 또한 앞에 있는 보물 있는 곳에 고가려하면 능히 갈 수가 있나니라. 이렇게 극도로 피로해진 사람들은
마음에 크게 환희하는 마음을 내어 미중유라 찬탄하나니 이렇게 쭉 나가가지고 그다음 이제 188쪽에 보면은 너희가 머물러 있는 경지는 부처님 지혜에 가까우나니 마땅히 관찰하고 잘 살필지니라. 너희들이 얻은 열반법은 진실이 아니요 다만 열애가 방편이므로 일불승을 분별하여 삼승을 설한 것이니 마치 길 잘 아는 안내자가 휴식을 시키기 위하여 큰 성을 변화로 만들었다가 휴식이 다 된 줄을 알고 말하기를 보물이 있는 곳은 가깝니라. 이 성은 진실이 아니며 내가 변화로 만들었노가 만들었노라고 말하는 것과 같나니 바로 부처님이 이런 경을 설하려니 얼마나 답답했을까 싶은 게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음? 우리는 흔히 옛날 글 가르치던 스승이 혀가 짧아가지고 바람풍 하면은 바람풍이 안 나와가지고 선생이 날 따라 해라 해놓고는 바담풍 하면 제자들이 바담풍 하면 나얀 바담풍 해도 너얀 바담풍 하지 마요. 그 얼마나 답답한 건데 우리는 그걸 장난삼아 듣거든. 스승이 그 이 연기법까지 여러분들을 끌고 가려고 사제법을 설하고 선방등경을 설하고 선인선과학이 낙과를 설하면서 여기 와서 조금 쉬게 해주고 그 다음 찾아와서 쉬게 해주고 와서 연기법까지 끌고 오느라고 참으로 정말로 애를 썼습니다. 그럼 대도란 장안으로 통하지 하는 그 길로 가려면은 법화경을 배우는 정도 되면 참선이 믿음이 가기 시작합니다. 참선이. 그럼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내가 나와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 농사는 특히 이제 괭이로 가서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메고 계속 움직여서 합니다. 움직여서. 우리 마음 농사는 여러분들이 노래 부르고 뭐 벌떡벌떡 뛰고 할 때 마음 농사가 제일 잘 됩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잘 됩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지금 이 시간이라도 어디 가서 한창 노래방에 가서 뭐 노세노라 젊으나 늙으라 늙으나 진미는 묻는 아니면 꽁닥꽁닥 하는 말이에요. 그만 뭐 마음 농사가 되기는 그냥 꽁닥꽁닥 하면서 자꾸 이 감정이 올라오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하면 답답해지기 시작해. 답답해져. 세상 사람들이 공부가 시원해지는 걸로 아는데 답답하고 몰라야 공부가 되지 어떻게 시원해져 버리면 되냐 이 말이야. 시원해지면 답답하면 고요하고 고요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이 있느냐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슨 생각을 해도 했고 무슨 망상을 피워도 피웠고 남 미운 생각을 해도 했고 텔레비전을 봐도 봤고 책을 봐도 봤고 뭘 먹어도 자셨고 뭔가를 했지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 몸뚱에 있는 에너지를 계속 낭비하고 소비하고 써먹어버리지 그걸 안에다 탁 갈무리해가지고 그 안에서 큰 힘이 되도록 광명이 되도록 아무것도 안 한 시간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참선이란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입니다. 탁 하니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내 업의 뿌리 이거 하나 물음으로 해서 금생에는 이 부모 만났다가 이 소중한 형제들 다 내버려 두고 죽으면 다음 생엔 또 다른 집에 태나서 그 빚 갚다가 또 죽으면 또 다른 집에 태났다 또 죽이 또 나고 죽고 과연 그 몇 번이던고 이 모든 것은 빈비사라왕이 자기 아들 하나 빨리 얻으려고 성자를 죽여가지고 자기가 그러한 억울함을 당하듯이 억울한 게 아니라 자기 지은 그대로 받듯이 모든 것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다는데 받기 이전에 참나 받을 줄 아는 근본 주인 받고 안 받기 이전에 참나는 과연 누군가 그걸 부처라고 한다는데 그 일불승을 설하기 위해서 부처님은 삼승을 설했다는데
그 일불승이란 나와 부처님이 둘이 아니고 나와 우주진리가 하나라는데 도대체 내가 부처라는데 어째서 나는 이렇게 꾀죄죄하니 아직도 나고 죽고 나고 죽고 이렇게 생사윤회를 한단 말이냐. 좋다. 그러면 마음 농사 짓는 대로 가보자. 세상 농사는 움직이는 걸로 하지만 마음 농사는 고요한 대로 돌아오는 것이니 고요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니 고요한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니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모르는 놈 하나를 벗삼아 삼는 것이니 세상에서는 기쁘고 즐겁고 시원한 걸 벗삼아 사는데 이 공부는 모르는 놈 하나 다 못 모르는 놈 하나 그놈을 벗삼아서 어째서 부처님은 왜 꽃을 들었는고 부처님은 연기법을 보여준다 해놓고는 꽃 한 송이를 탁 들어보이니 아무도 모르고 가섭 스님이 하, 빙그레 웃으니 가섭이 깨달았구나 야야 가섭이 깨달았구나 부처님이 꽃든 이유가 뭘까? 왜 꽃을 들었는고? 다만 모르는 놈 하나 아니면은 이 할 줄 아는 놈 여러분들 전부 다 저를 따라서 이 해보십시오 이 누가 이해했어요? 제가 누구야? 제가 제 지내는 제? 제 하지만 이 몸뚱이를 제라 그러는데 이 몸뚱이는 내일 모레 몇십 년 있다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그냥 죽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이건 나라는 그리고 나라고 하는 게 깊은 잠 속에 있을 때 뭐 하고 있어 하면 대답해야 안 대답해요. 자면서 뭐 하고 있어? 어, 나 잔다.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럼 그건 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 깊은 잠 속에만 들어가도 내 나라는 놈이 어디 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게 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 나를 누군지 안다면 어디서 왔고 죽으면 어디로 가고 부처님은 어디에 있고 나는 뭐라고 탁 나눌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할 줄 아는 그놈이 난데 이 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군가? 이 할 줄 아는 그놈. 이 부처님 법이 경상도에서 신심이 많아가지고 본래 신심이 아주 장한될수록 늘 의식이 풍족했다 그럽니다. 학자들이. 신심 있는데 하고 의식이 비례를 해왔다 그래. 그런데 이 경상도에서 주로 참선법을 믿었기 때문에 이 먹고 하지 전라도에서 이 먹고는 뭐라 그래요? 전라도에서 이 먹고 하면은 이 먹고가 뭐냐 그러면 요것이 무엇이지라이? 요것이 무엇이라? 이렇게 하는 거 꼭 같아. 응? 충청도 하면 이것이 무엇이유? 뭐 그런다든가 어쩐다든가 지금 하여간 꼭 같은 말인데 다시 말해서 이 할 줄 아는 여러분들 시체가 이해하는 거 봤어요? 시체. 죽은 사람이 이해했냐 이 말이오. 죽은 사람이 이해했으면 여러분들은 그 근처 못 있어. 죽은 사람이 있다가 이 아마 심리는 도망갈 거야 심리는. 죽은 사람은 왜 이해를 못해요? 영혼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럼 영혼이 나 아니오 영혼이. 영혼이 우린 몸 안에 있을 땐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정신이 속에 있으니까 정신이 그럼 이해하라면 이해하는데 시체한테 가서 이해해봐. 이해 못하거든. 아 그러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고 살아있다는 건 참나가 내 몸 안에 있다는 얘기니까 이해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군고? 이 뭐고? 이해할 줄 아는 이놈이 누군고? 이러면은 모르는 놈 하나만 남아. 모르는 놈. 그러면 그 이 뭐고 하고 참선하고 앉아보십시오. 우리 황령선원에도 오늘도 보니까 수십 명이 와서 참선하고 지금 법당이 비잡아가지고 지금 오지도 못하고 선방에 앉아계시는데 다 앉아있는 노인들 보면은 10년 한 사람은 10년 한 기운이 나와. 20년 한 사람은 20년 한 기운이 나와. 저거는 생떼기구나.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억지로 안 되는 놈을 그냥 비틀고 싶은데 다리는 왜 그래 아픈지 다리만 아프나? 허리는 또 왜 그렇게 아프지? 내가 맥지 선방에 와가지고 해국스님한테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맥지 앉았구나 싶은 게 뭔 영 그만 딱 보면 알아. 내가 딱 들어가서 이래 안 받고 돌거든. 내가 딱 들어가면 허리를 쭉 펴고 이러거든. 그러면 내가 허리를 펴라 그랬는데 허리는 요렇게 꼬부러진 채로 고개만 요렇게 고개만 올려 고개만 안 두게 고개를 뒤로 제치라 그랬어. 허리를 쭉 펴고 하면 숨을 길게 들이면서 이 뭐고 참 내가 나를 모르니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망상 번뇌 남비와하는 마음을 이 무엇고로 바꾸면 이 내 죄업을 부처로 바꾼 시간이야. 굉장한 시간이거든. 근데 허리를 쭉 펴고 하면 허리는 요래 놔두고 고개만 열어가지고 올리거든.
10년 한 사람은 보면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본인들은 몰라도 익어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 온 사람은 그냥 가지고 있어. 안 되는 걸 하려고. 그러나 그 안 되는 걸 해야 돼.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고 죽고 할 게 아니라 법화경 배우는 정도 되는 분은 아 나도 언젠가는 참선을 시작해서 이 뭐고 나는 서 있으라면 2시간 서 있기가 어려운데 앉아서 까딱 안 하고 나는 누구인가 하고 잊어버리면 그 화두만 동나면 5시간을 까딱 안 할 수 있어. 5시간을 응? 까딱 안 할 수 있지. 이 몸뚱이는 없는 거로 생각하고 아랫배에다 화두를 탁 놓고 화두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 어째서 그거 하나만 있고 다른 생각은 아무것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참선하는 분들 한번 들어봐요. 그러면 화두에 의지하고 화두, 즉 이 무엇고를 의지하려면 다른 건 죽여버려야 돼. 다른 건 의지하지 말아야 돼. 다른 놈하고 같이 놀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가지고 코를 들렁들렁 거라면 아이고 저런 새끼하고 어떻게 옆에 앉아가지고 사람 신경 쓰게 만드냐면 벌써 내 속에 그런 생각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아차 이건 내가 아닌데 요 생각을 화두로 바꿔야지. 아직도 내가 남 나쁘게 보는 그런 기운이 있구나. 요 나쁜 기운을 화두로 바꾸는 게 참선이다. 이 뭐고 그래서 그것이 이거지고 이거지가지고 자 경어스님 공부하는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중이로다 천만고영홍허월 풍망산의 무덤이요 보기 문장 쓸데 없다 황천객을 면할 소냐 오라인의 모임이 풀 끝에 있으리오 바람 앞에 등불이라 바람 앞에 등불이라 언제 꺼질지 응? 내가 나를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써 모아놓은 재산도 결국은 다 놔두고 빈손으로 가면은 자기 갈 길을 잘 가면 다행인데 잘 못 가서 그냥 집주인을 뺑뺑 돌다가 아들 딸들이 그 재산을 함부로 쓰면 이놈의 새끼야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아놓은데 이놈의 자식 너 한번 보자 해서 오히려 지 아들을 못 살게 굴어 아프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그런 재산은 없는 것만도 못해. 아, 내가 돈도 악적같이 벌어서 물려주지만 그런 돈에 애착에 끌리지 않고 내가 탁하니 내 도를 찾아서 장안으로 향하려면은 살아생전에부터 연습 좀 해두자. 모든 망상번뇌 그런 걸 화두로 바꾸는 연습을 어째서 의심하고 의심하되 줄인 사람 밥 찾듯이 목마른 이가 물 찾듯이 목마른 이가 물 찾듯이 이 공부하면 안 될 리가 없건만은 대부분 공부하는 사람 와서 보면은 그냥 해국스님이 하도 참선 좋다 하니까 와가지고 앉아보니 잘 안 되니까 아이고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또 법문 들으면 또 아이고 한번 해볼까 꼭 학질 걸린 사람 모양으로 하루는 해볼까 하루는 그만둘까 하루는 해볼까 하루는 그만둘까 만 그러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거라 그러다가 그러려면은 농사 짓는 사람이 우리가 참선하고 법화경을 배우려면은 듣기만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 가가지고 내 마음에 오늘은 어떤 잡초를 뽑아내고 아, 내 남편 원망하던 잡초를 뽑아내버리자 내 아들 원망하던 잡초를 뽑아내버리자 내가 남을 미워하던 마음을 뽑아내버리자 그 자리에다 아, 내가 전생에 이러한 업을 지었었구나 해서 화두로 채워놓자 관세음보살 기운으로 채워놓자 여러분들 마음 그늘진 정원이 얼마나 아름다워가겠느냐 이 말이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그러한 데 대해서 개송을 하나 외워드리거든 마음에 한번 잘 새겨주십시오. 심전보자 무명처하면 심지상계 지혜.
대화로구나. 나 모호이미 답을 이 마음밭에 일어난 잡초를 내가 몇 생을 가지고 다니고 있는 거. 금생에는 이 잡초를 싹 뽑아버리고, 응? 마음밭에 항상 모든 것은 내가 지었던 것이니 내가 받으리라 하고 모든 것은 나에게서 파생돼서 생기는 게 연기법이니 나를 깨달아버려야 연기가 되는 거구나. 연기법이 되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지혜의 꽃이 피는 것이다. 이러한 뜻에서 오늘 제가 좋아하는 시를 한 수 읽고 오늘 본문을 끝내겠습니다. 저는 이 사시사철 대자연을 워낙 좋아하는데 박재삼이라고 하는 분이 산에서라고 하는 시가 제가 참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산에서 그 곡절 많은 사랑은 기쁘던가 아프던가 젊어 한창일 때는 그냥 좋아서 어쩔 줄 모르던 기쁨이어든 여름날 헐떡이는 녹음에 묻혀들고 그 한창 좋다고 하고 저 사랑한다고 할 때는 건 여름이다 이 말이요. 중년 들어서 중년이 넘어서서 간장이 저려오는 아픔이거든 가을날 울음빛 단풍에 젖어들거라. 진실로 산이 꺾는 사철 속에 아른히 어린 우리 한평생 그가 다스리는 시냇물도 여름엔 시원하고 가을엔 시려우느니 사랑은 기쁘다고만 할 것이냐 아니면 아프다고만 할 것이냐. 내가 오늘 몸이 많이 안 좋으니까 어떤 사람이 선생님 몸이 안 좋습니까? 왜 그래 안 좋습니까? 몸뚱이라는 날씨와 같아. 흐린 날이 있는가 하면 맑은 날도 있고 여름 시냇물까지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시려우는데 아 나이가 60 가까워 가면 조금씩 아프고 어디가 안 좋고 눈도 좀 침침해가는 게 이걸 사랑할 줄 알아야지 왜 아프는가 하면 되냐 이 말이요. 저 겨울에 낙엽을 다 떨어뜨려놓고 나목들이 겨울을 이겨내는 저 모습 때문에 봄에는 파란 새싹이 오듯이 금생에 개미년 1년일란 우리 어려운 일 참기 어려운 일 잘 이겨내서 바람이 세고 파도가 센 데서 노젓는 연습을 해야 유명한 선장이 나오고 부처가 나오지 맨날 편안한 데 앉아서 온열 말불알 늘어지듯이 축 늘어져 있으면 그게 선장이 나옵니까? 금년 개미년이란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걸 화두로 바꾸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끝내겠습니다. 원컨대는 이 법문들은 공덕 매월 초하루 법화경을 배우는 이 공덕으로 과거정생이나 금생이나 삼생에 지은 모든 죄업장은 소멸하고 마음에 잠든 영혼이 깨어나서 모든 소원 성취하고 선망부모 왕생극락 필경성불을 하여